오늘은 이제 주제를 어제 했었어요. 어저께 4월 3일 2시에 했었어요. 했는데 이 녹화분이 이제 녹음이 안된 거죠. 아쉽게 녹음이 안돼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서는 이제 녹화를 했는데 이제 없어져서 다시 재녹음을 한 거예요. 좀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하려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글이 없죠. 저는 원래 글을 먼저 써놓고 동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귀찮아서 이제 글 대신 동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뭐 대충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해놨어요. 주제는 시집 안 가는 여자, 이게 주제고, 그리고 인간 시적마라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얘기고, 뭐, 시적마, 진짜 시적마라고는 상관이 없죠.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 사람.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강남제비도 나오고, 여기 말도 나오죠. 말도 나오고, 진짜 시적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죠. 일단 시적마가 뭔지 이제 알아야겠죠. 이제 여기 블로그 딴분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시적마는 대충 이렇게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순정마가 있으면 큰 말이 있으면 뒤에 이제 얘를 좋아하는 굉장히 얘를 좋아하는 그냥 뭐랄까 그냥 보잘것없는 말이죠. 대충 얘가 연예인이라면 얘 보통 평민인 거예요, 아기쉽게. 키도 크고 예쁘긴 겼고 얘는 보잘것없죠. 심지어는 얘랑 교미를 할수 없게 여기 앞에다가 뭔가를 찾네요. 심지어는 그쵸? 교미를 할수 없게 방지하는 거죠. 뭐 지금 내용이 19금 내용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좀 야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교미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이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대충 이게 앞말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말 대신에 이 뒤에 있는 이 말이 얘를 유혹해서 이제 얘가 이제 포기를 하고 얘를 이제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왜냐면 이 앞말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짝이 있고 싫어하는 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완전 자기랑 맞지 않는 짝이 왔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교미를 얘가 받아줄 때가 되면 이 시적말을 빼고 얘는 이제 말 뒷발로 막 맞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얘가 진짜로 힘들게 노력해서 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교미를 하려고 하면 얘를 빼고 이제 교미를 할 수가 없어요. 맞고 모욕이란 모욕을 다 당하지만 진짜로 성공했을 때 교미를 할수 없고 얘를 빼고 이 뒤에 다른 말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걔는 이제 상처투성이로 막 울면서 뒤로 가야 되고 사랑을 이룰 수 없고 엉뚱한 애가 이제 사랑을 이룬 거죠. 뭐 야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교미란 자체가 이제 동물에서 언제든지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쭉 그런 내용이에요. 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불편하면 안 보면 되지,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뭐 당신의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아, 내 얘기를 하려나 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겠어요. 다 비슷해요, 사는 게. 그래서 말이 다 비슷해서 자기 말같이 들려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드라마를 보면 아, 내 이야기를 저기서 내 비밀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대충 나왔어요. 그러면 테마가를 이제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시적마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이제 시정말에 대해서 이제 알면 뭐 이해가 가시겠죠? 좀 대신 맞아주는 말, 유혹했지만 교미를 할수 없는 불쌍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강남 제비라는 게 있죠. 왜 강남 제비를 넣었을까요? 강남 제비를 넣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시정마랑 비슷하죠. 얘가 유혹을 하죠. 아줌마를 유혹하거나 아가씨를 유혹하거나 유혹해요. 그쵸? 유혹하면 아까 시정마랑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강남 제비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강남 제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있는데 이 강남 제비가 주제가 아니에요. 아쉽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건너뛰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지금 대본이 없고 제가 이제 생각대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강남 제비, 강남 제비 뭐 피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강남 제비는 이제 아줌마를 꼬시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뭐지? 딸이 시집을 가기 싫어해. 이 지금 시집 가기 싫어한다는 딸이라고 했잖아요. 시집 가기 싫어하면 딸한테 이제 여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멋진 남자를 소개시켜줘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멋있어. 근데 여자도 이제 감동하지. 멋있으니까 멋있은 애를 소개시켜주는 게 당연히 시집 안 가려는 딸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는 뭐다? 강남제비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기 쉽게 우리 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딸들, 우리 자신이 딸이면 또 성별 상관없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아. 그렇게 써먹는 수법이 다 같아. 그쵸? 울면 때리는 엄마의 습성처럼 다 똑같아. 꼭 남자라고 여자라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은 소개시켜줘.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작업을 전용으로 한 사람이야. 만나줘. 우리 딸좀 만나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이 작업을 위한 작업을. 그러니까 그 딸이 지금 아무 사랑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목적을 위한 일종의 시정마 비슷하기도 하지만 시정마는 아니에요. 시정마는 아니에요.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뭐 시정마처럼 혼자 얻어 터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월등해서 얘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이에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사귀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죠. 왜냐하면 엄마가 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뭐 주변 사람이라든지 뭐 인맥도 있잖아요. 인맥도 있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 이 사람도 강남제비는 왜 강남제비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강남제비 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또 사연이 있어.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던지 그러고 대충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은 일단 멋진 남자면 어때요? 그냥 덥석 물죠? 절에도 그럴 거예요. 예쁜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데? 내가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의심을 하지. 근데 부모님도 알아. 그쵸? 부모님도 알고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의심을 많이 못하게 되겠죠? 교회 오빠, 뭐 성당 오빠, 멋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붙여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작업을 위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남자를 빼버려. 아, 이제 됐다. 우리 딸이 조금 괜찮아졌네. 그러면 이제 빠지면 상처를 받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자가, 그러니까 딸들이 생각하게 되죠.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사용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그냥 강남제비로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인간 시정마,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렇게 멋진 남자가 아니라 불쌍한 남자.
시정마 같은 사람, 한마디로 해서 시정마, 이용당하는 남자. 이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지가 인맥 형성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대충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인간 시정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어저께 녹음한 게다 날라가 버려서 이제 일단 그래요. 일단 그림을 설명하자면, 일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있으면, 여자는 좀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뭐다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없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돈 없고 직업 없고 잘생기지 않고 키 작고 루저라고 하자, 루저. 친구 인맥도 없고 뭐 없는 게왜 이렇게 많아? 이 세상에 뭐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여자는 어때? 이뻐, 이뻐, 이뻐. 그 다음에 학력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뭐안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 당연히 좋아하지, 그쵸? 은가양이잖아요, 은가양. 플러스 마이너스면, 자석처럼 땡긴단 말이에요, 그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만나지, 있는 사람 외에 있는 사람 만나겠어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석도 그러잖아요. 한쪽이 땡기니까 땡겨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그쵸? 이에 대해서 이제 글씨 써놓은 것도 있는데, 대충 그래서 얘가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멋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애가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시정마처럼. 이게 붙여놓은 게 아니야. 여기는 시정마를 강제로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얘가 돈이 없고 뭐 학력이 딸리고 집안이 안 좋아도 얘를 만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 그쵸?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엄마가 있어.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해. 시정마처럼, 그쵸? 너무 좋아해 얘를.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가. 그쵸? 당연한 거지. 이 세상에 자기 좋아하는 남자, 이 사람은 너무 열렬하게 좋아해. 그쵸? 열렬하게 좋아하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가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보다가 어떻게? 드라마 있잖아, 드라마. 자네 내딸 만나지 말게. 그러면 돈봉투를 딱 주죠. 툭 던지죠. 그리고 아니 그러면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부자 그 저거 남자 만나면 돈봉투 쭉 주고 그 뭐지? 음료수 확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과 찬물 같은 거 던지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내용, 그쵸? 딱 드라마 내용. 드라마 내용이 뭐왜 드라마 내용이 나오겠어요? 드라마 내용은 실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드라마 내용이야, 그쵸? 해피엔딩이잖아요. 드라마는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웬만하면, 그쵸? 그러니까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되면 좋겠는데, 드라마 내용처럼 행복하지가 않아, 실제는. 여기 엄마가 있고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 좋아하면 받아주려고 하는 찰나에 엄마가 와. 항상 그때 들어와, 그쵸? 우리가 항상 사고를 치려고 할때 엄마가 나타나자, 짠, 어디선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서 문제가 뭐냐, 얘를 끊어내버려. 당연하지. 아니, 우리 딸은 이렇게 더큰 남자를 만나야 되고, 아니면 못해도 이렇게 비슷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냥 이런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얘랑 전혀 크기도 다른,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못생겼고 키도 작고 가족 그 집안도 약하고 하는 남자를 만나냐, 뭐 드라마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해를 해안 그러면 친구들이
얘가 친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런 또라이가 있는데, 날 사귀려고 그래. 그렇지, 당연히 얘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그래, 당연히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지. 얘를 막 해코지해. 문제를 막 일으키고, 막. 사회가 그렇죠. 우리 정의로운 사회가 그래요.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시정만은 제거를 해.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사람은 제거를 해.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야. 알기 쉽게. 그러면 어떻게 돼? 딸이 이제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 약간은 미쳤지만, 그쵸? 미친놈 아니야.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미친놈인데 자기 좋아하니까 약간 마음이 있었어. 그쵸? 이만큼. 근데 그 엄마가 제거를 했네.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이제 자기 친구를 다시 붙여줘. 야, 얘랑 사겨. 막돈 주고 잘 해주고 니 어이 딸이 정신 나갔으니까 네가 가져라. 그런 식인 거야, 알기 쉽게. 그리고 또 보면 지가 사귀고 싶었던 애야. 얘가 사귀고 싶었던 애야. 그러면 얘가 또 사귀니까 당연히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 둘은 행복하게 잘 산다. 뭐가 문제야? 근데 드라마 내용은 전혀 그렇게 아니죠. 얘랑 살죠, 드라마 내용은. 알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제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이야기가 끝이에요. 이 이야기의 끝인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엑스트라. 이 사람은 뭔 잘못이야? 그쵸?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 많아요. 그쵸? 부자가 많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이 더 많죠? 그쵸?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 부자는 몇 퍼센트 안 돼? 15%밖에 안 돼. 그럼 대부분 다 서민이야. 다 이렇게 살아. 그쵸?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어떻게 됐어? 자기 일기장에 계속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무 힘들다. 나는 모든 걸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이 사람 평생에 평생 평생 이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방금 있던 일 때문에 아까 그 사람은 계속 평생 고통스러워요. 그럼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만 봐. 주인공만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쵸? 시정마의 인생. 이 사람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자신을 파괴해가면서 그 여자를 선택한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근데 성공을 못했어. 아까 시정마처럼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을 못해. 그쵸? 이 여자가 이제 막 얘를 발로 차고 죽일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얘가 너무 싫으니까. 그쵸?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랑이라는 게이 작은 사람이랑 큰 사람이랑 만날 수가 있어. 알기 쉽게. 지금 시정만은 강제로 만나잖아요. 이 시정만은 강제로 만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만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알기 쉽게. 정상적인 사회. 이 정상적인 사회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만나는 게 맞아.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쵸? 드라마 내용이잖아요. 근데, 현실에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빼앗죠. 닭장처럼 이렇게 철로 된 케이스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인
수없이 많은 처리되어 있는 케이스에 갇혀 살아요. 그쵸? 이렇게 갇혀 살아서 이 속에 비좁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이 자유가 없어. 내가 얘를,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정상적인 사회라고 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든 상관이 안 해야 돼. 그쵸? 근데 인맥도 있고, 주변 지인도 있고, 나의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하고, 부모님의 생각, 그리고 너무, 너무 다양한 걸 고려하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이렇게 다 인맥, 돈, 뭐, 명예, 여러 가지, 이렇게 쇠창살이 있어서 그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수 없게. 알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내 자유가 아닌 인공적인 자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까 큰 남자 있잖아요. 큰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등한, 비슷한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 남자는 행복하지 않겠죠? 이 남자도. 이 여자가 물론 예쁠 거야. 예쁘니까 자기가 가졌지. 못생겼어. 막병 걸렸으면 이 남자가 가지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뭔가 끌리는 면이 있으니까 가졌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예전에도 그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아까 버린 남자가 있잖아요. 버린 남자. 버린 남자에 대한 정의 값이 애한테도 있어요. 너그 착한 남자 버렸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복수가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도 자신의 복수가 자신한테 가고. 왜? 죄책감이 죄책감.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죄책감이 있단 말이야. 나는 착한 남자를 선택 안 했어. 그쵸? 못된 남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나를, 나랑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남자를 선택했어. 더 강해, 어쩌면. 그쵸? 행복하지가 않아. 물론 행복해. 겉으로는 행복해.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허무하다는, 허무. 그리고 반대로, 아까 그 놈. 아까 그 놈을 만나면 어때요? 막 불행해. 막 처음부터 불행해. 막 돈도 없어. 이놈은 막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막 미쳤고 막 별게 다안 좋죠. 친구들이 얘한테 막 칼질을 해댔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칼질 안 했어도 얘는 이미 칼질 당했어. 이 세상에서. 그쵸? 왜냐면 인기가 없게 되니까. 인기 없는 놈은 우리가 더 죽이잖아요. 그쵸? 칼질이 돼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아, 내가 미쳤다. 이놈하고 왜 결혼했을까? 내가 미쳤지. 그쵸? 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면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행복이 있어, 또이 순간에. 아, 또이 한 번씩 온단 말이지, 행복이. 아, 이놈하고 그래도 결혼해서 뭔 행복하다라고 산단 말이야. 근데 허무하지가 않아. 그쵸? 아프리카나 뭐 그런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근데 행복지수는 높아. 근데 잘 사는 나라는 행복지수가 낮아. 그렇게 잘 사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뭐 마사지 준 사람이 마사지를 하고 뭐 별게 다 있죠. 근데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막 썩은 물밖에 없고 모기가 맨날 창고라고 하던데 행복지수는 높아.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돈이야. 물론 돈이라고 해. 근데 그쵸? 이런 사각틀이 돈이 이런 행복일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이런 비좁고 일의 틀에 맞춰서 사람이 여기에 갇혀서 사는 게 행복이겠어요? 닭처럼 닭들이 우리에서 막 똥을 싸고 여기 비좁은 데서 막똥 싸고 지네끼리 막 서로 학대하고 그죠? 그게 행복일 수 없잖아요. 이 틀이 이 괴로운 이런 사람을 얽매게 하는 틀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위해 구성된 관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구성된 관계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재미삼아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바보 같은 시정말 구해. 우리 딸이 지금 시집 못 가고 있는데 자네 한번 사귀어 보세요. 사귀어 봐. 사귀어 보라고 해. 그 시정만, 그러니까 볼품 없는 남자한테. 그래서 돈 주고 뭐다 주고 딸도 만나게 해주니까, 이쁜 딸 만나게 해주니까 만나지. 이 여자는 의심을 안 해. 계속 얘 공격을 하니까. 그 어느 순간 이제 아까처럼 시정말을 갖다 투입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그러니까 왜이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면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그걸 악용해요. 그쵸? 자기가 빼앗는단 말이에요. 좋은 부분만 자기가 갈취해 나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녹음 부분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허무해요, 허무해. 물론 껍데기는 좋겠지. 근데 서로 바람피는 걸? 서로 바람펴. 결혼이라는 게 구속이라고 해서 바람을 피면 그게 결혼이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분과 그런 걸 위해서 결혼을 했어. 그게 사랑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예전에도 비슷한 테마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인간과 인간의 시정말을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80%가 가난해요. 그쵸? 80%가 부자가 아니야. 80%가 부자가 아닌데 그 소수의 15%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랑을 빼앗아.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어. 그럼 이 사람은 너무나 괴롭죠, 시정마인 사람은. 그리고 결국은 그 고통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딸한테 오고, 자신의 그 대신에 대타한 남자한테 오고, 또 그 여자는 다시 자신한테 오고, 그 사람, 괴로운 사람은 자신한테 또 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면 복수가 돌아오듯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돈, 명예, 학벌, 재산. 그쵸? 누구나 그래요. 거지가 이제 나타나면 막 발로 차고, 여기에서 꺼지세요, 그러죠. 근데 부자가 나타나면, 사인해 주세요. 어휴, 누구시군요. 같이 사진 좀 찍어요, 그러죠. 저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는 행복하다고 텔앱에 나와요. 아,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만나서 가슴이 떨려요.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 아이러니하게. 그쵸? 희한한 거예요. 신분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이죠.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 딸도 내 거다. 내 딸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그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못났던, 이 사람이 잘났던, 같이 교제해서 그냥 살면 돼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망해도 얘가 굉장히 곤란스러워해. 근데 그것도 인생이에요, 하나에. 허무하지 않단 말이에요. 막 허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감기같이, 감기잖아요, 감기. 감기를 약으로 치료하면 안 낫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약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
처음엔 금방 치료도 돼. 그 다음에 뚝 떨어져.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싸워서 이겨낸 게 아니라 약, 돈의 힘, 돈과 재산. 이게 떨어지면 자살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게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없어지면 부모님도 자살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 없고 명예 없으면 죽어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은연중에 가르치죠. 은연중에. 친구끼리도 그러잖아요. 인기 없는 사람은 따돌리잖아요. 이상하고 좀 어둔하고, 그쵸? 그렇게 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자가 부자를 계속 만나니까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같이 섞여야지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얘만 혼자 그냥 먹고 사는 거 계속 부자를 만나고. 그럼 옛날에 봉건주의 사회에 노예랑 양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양반이고 출세를 하고 돈으로. 그쵸?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대충 그래서 인간 시정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시정마가 주인공이라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시정마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또딴 얘기를 했다 하니까, 뭐, 딴 얘기, 아, 니가 하려니 이게 사실이 이거구나. 은연중에 얘기해서 하면서 얘기할지 모르는데, 진짜 시정마 얘기예요. 이 불쌍한 사람. 엑스라, 지나가버린 행인 1, 행인 2, 뭐, 행인 3이죠. 행인 4가 될 수도 있고. 이 여자도 심지어는 이 남자를 생각을 안 해. 잊어버렸어. 근데 주인공은 이 남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 내용이 아닌데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네요. 말 그림이죠. 그래서 얘 시정만한 데를 얘기를 이제 검색해 보면 되는데, 좀 굉장히 불쌍한 말이에요. 이제 그 뭐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진짜로 열심히 구애를 하고 사랑을 얻고 싶지만 사랑을 얻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라는 틀 안에서 얘를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성공을 하죠. 이렇게 성공을 하죠. 근데 이거는 행복한 모습이 아닌 거죠. 알기 쉽게.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이네요.